반갑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단순보, 내민보 종합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반력은 내부 힌지 점에서 단면 내리 중 윗몸에 발생하지 않고요. 자, 먼저 부재 이런 식으로 이루어졌을 때 부재 지실은 단순보로 이렇게 구조를 합니다. 따라서 이 부분에서 시그마, M, 지는 0, 시계 방향 플러스 B, L 맞죠? B, L 그 다음에 마이너스 R, G, Y, E, L은 0. 따라서 R, G, Y는 2분의 P 상향식입니다. 지금 목이 많이 안 좋아서 좀 목소리 낮추겠습니다. 시그마 F, Y는 0입니다. 따라서 상향은 플러스고요. 플러스고요. 예. 그 다음에 R, G, Y, 마이너스 P 플러스 2분의 P는 0. 따라서 R, G, Y도 0이 2분의 P가 되겠죠. 상향입니다. 자, 이 부분에서 우리가 알아야 될게 뭐냐면, 자, 이렇습니다. 똑같죠? 그러면 이게 2분의 P, 이것도 2분의 P. 따라서 이건 당연히 내려오니까 2분의 P가 되겠죠. 이 상태에서 부재 AG는 내민보로 간주하고 한번 구성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그마 MG는 0입니다. 플러스 따라서 마이너스 RAY 맞죠? 이건 EL이죠. EL. MB로 하겠습니다. MB. MB라면 L. 왜? 이건 알고 이걸 모르니까. 그 다음에 플러스 EPL은 0. 따라서 RAY는 2분의 P 플러스. 이것도 2분의 P. 자, 2분의 P, 2분의 P. 따라서 시그마 FY는 0. 상향식 플러스. 따라서 R, B, Y, 마이너스 2분의 P는 0. 따라서 R, B, Y는 P. 상향식이 되겠습니다. 이게 P가 되겠죠. 자, 한번 그림을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말 그대로 밑으로 내렸죠? 2분의 P, 2분의 P, 마이너스. 그 다음에 P, 또 올랐으니까 여기까지 2분의 P, 플러스. 다시 쭉 가죠. 예. 근데 이건 상향이니까 의미 없는 거예요. 쭉 가서 다시 내려오죠. P, 2분의 P, 2분의 P, 마이너스, 플러스. 힌지 있다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쭉 가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M은 이 면적이죠. 마이너스니까 L, EPL 마이너스가 밑으로. 자, 이거는 상수, 함수. 그 다음에 이거는 2분의 PL 이런 식으로 되겠죠. 네, 다시 이 부분은 쭉 올라갑니다. 마찬가지로 이런 식으로 여기는 2분의 PL 이런 식으로 되겠죠. 마이너스 플러스 얘는 1차 함수가 되겠습니다. 단순보와 내민보의 조합에서 이런 식으로 했을 때 힌지를 이런 식으로 한 개, 두개 나눠서 별도로 이렇게 계산하면 이 식이 완성이 되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 상태에서 이미 위치에 AB 구간 이분을 알아보겠습니다. 시그마 FY는 0 플러스 EP죠. 내려가죠. 마이너스 2분의 P 맞죠? 마이너스 SS 따라서 SX는 마이너스 2분의 P 그대로 갑니다. 또 시그마 MA는 0 플러스 방향 마이너스 2분의 P X 마이너스 MX는 0 MX는 마이너스 2분의 P X 그렇다면 따라서 MB는 MX는 L이 돼. 이거는 마이너스 2분의 PL이 되는 겁니다. 자, BD 구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시그마 FY는 0 플러스 그 다음에 마이너스 2분의 P 플러스 P 마이너스 SX 왜? 이거는 2분의 P 이거는 P라고 했잖아. 맞죠? 마이너스 P 잠시만요. 잘못됐네. 이거였지. SS는 0 따라서 SX는 2분의 P 그 다음에 시그마 MX는 0 플러스 마이너스 2분의 P X 플러스 P X 맞죠? X 마이너스 마이너스 MX는 0 MX는 2분의 P X 마이너스 P L 플러스 MG는 M이 X는 EL 0 왜? 내부 힌지는 M은 0이 되는 겁니다. 따라서 MD는 M이 X는 3L이 됐을 때는 2분의 PL 이걸 삽입하면 되는 거예요. 나오죠? 따라서 여기 임의 위치의 단면지에서는 AB 구간에서는 똑같이 나옴시겠죠? MD 구간도 나옵니다. 마지막 DC 구간에서는 시그마 FY는 0 플러스 SX 플러스 2분의 P는 0 SX는 마이너스 2분의 P 하나 나왔고 또 시그마 MX는 0 플러스 MX 마이너스 2분의 P 4L 마이너스 X MX는 마이너스 2분의 P X 맞죠? 플러스 EPL 따라서 MC는 M은 X는 4L이 돼 0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세 구간을 나눠봤습니다. 다 힘의 평형 방정식입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 얘기하고 싶은 거는 이렇습니다. 자, 단순부와 내력표의 현장에 있어서는 반력은 이렇게 하나씩 별도로 이런 식으로 나눠서 계산을 하면 된다. 이런 식으로 하고요. 있는 그대로 여기 힘의 반력 보시면은 큰 문제가 없을 겁니다. 임의 위치에서도 AB 구간 이루어지고요. 그다음 BD 구간 이루어집니다. 마지막 이렇게 하면 됩니다. 2021년
22년 4월 26일. 베스트 나티. 자, 감사합니다.